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새로운 방송 제가 좀또 컨텐츠를 만들려고 여러분들께 안내방송 잠깐 드리려고 예고방송을 좀 드립니다. 주식시황 그것이 궁금하다라는 제목으로 새롭게 장이 끝나고 난 다음 한 4시 정도에서 4시 반 사이 정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시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코멘트하는 그런 방송을 새롭게 또 제가 로딩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아프리카 TV에서 방송을 할 예정이고요. 방송 녹화부는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닥터K TV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의 주식시장 시황, 그리고 간단한 전망, 그리고 추천 종목은 아닙니다만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 있다면 또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 가져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오늘 10월 20일인데요. 금요일인데 제가 주식 생초보 탈출기라든지 주식 기초 강의에서 보면 주말에 금요일 저녁이라든지 토요일, 일요일 이런 시간에 한 주간 또는 좀 변동성이 심했거나 아니면 예측이 맞아떨어졌고 그 다음 변곡이 예상되는 그런 지점 한 2주 정도 이런 기간을 두고 제가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거든요. 주식 생초보 탈출기와 주식 기초 강의에서도 그 시황들이 나와 있는데요. 앞으로는 시황은 주식 시황 그것이 궁금하다라는 컨텐츠에서 좀더 중점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선 이번 주간의 시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점검해 보자면요. 확실한 그 점검은 오늘 시장이 또 끝나야 되니까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만 본다면, 여기 우리 추석 연휴 동안에 해외 시장이 상당히 또 좋았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했고, 그동안에 좀 팔아주던 적극적으로 매수에 동참하지 않던 외국인들이 대량 거래로 한 2조 가까운 금액으로 사주니까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연 며칠째입니까?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6일째인데요. 자, 외국인들이, 사던 것을 멈추고, 매도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주던 것을 2조 가까운 금액을 3, 4일 안에 사주던 것을 멈춰버리고 약간 매도가 넘어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옆으로 주춤하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죠. 자, 거기에다가, 기간이, 그 이전에 좀 사주던 기관이 차익 실현의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관 외국인들은 여러분들 하나 잘 염두에 두실 게 뭔가 하면요. 그 포지션을 쉽게 변동을 잘안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사 모아야 되겠다. 이런 기조인 것 같으면요. 적어도 몇달 동안 꾸준하게 사 모으고요. 이제 청산해야 되겠다. 차익 실현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 기조가 적어도 한 두세 달 정도는 간다는 거죠. 그것은 그 앞전에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봐도 그렇거든요. 자, 여기서 랠리할 때 외국인이 샀었거든요. 그때는 기관은 계속 매도였습니다. 그래서 아, 참 기관이 안 도와주네요.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었고요. 자, 여기 임금부터 외국인이 이제 차익 실현을 했었거든요. 그러나 다행히 기관이 여기서는 팔아주던 기관이 이제 매수에 동참해주면서 우리나라가 박스권 형성하고 하방으로 밀리기보다는 반등의 모습을 보여준 큰 역할을 기관이 그때는 했었는데 여기 임금부터 이제 또 모양이 좀 바뀌기 시작, 그 포지션이 좀 바뀌기 시작합니다. 외국인이 좀 사주고 기관은 이제 좀 차익 실현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신고가 강하게 가려면요. 기관 외국인이 동의 쌍끌이 매수를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바람직한 그런 시나리오거든요. 다행히 오늘은
자, 외국인이 한 1,300억 정도 지금 현재 사주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래도 어저께 좀 조정받던 부분을 재빠르게 지금 다시 반등하려고 지금 모양이 나고 있죠. 물론 끝까지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자, 이거 하나만 봐도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그 수급이 아주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 예고편이니까 간단하게만 이렇게 그냥 우리나라 시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할 거다. 그렇게 안내하는 정도로 지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저는, 앞전 방송에서도 나와 있는데요. 주식 기초 강의 51회에도 아마 언급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것을 횡보 내지는 약간의 조정을 저는 예상을 했거든요. 자, 왜냐하면 저번 주 목요일이 며칠입니까? 12일이죠. 12일이면 어느 인근인가 하면, 자, 여기죠. 자, 이날이 만기일이었습니다. 10월 12일이 만기일이었고요. 10월 첫째 주는 전부 휴일이었고, 자, 둘째 주도 이틀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됐습니다. 만기일 제외하고. 그렇다면 옵션의 포지션도 그렇고 지금 9월 말이 또반 분기 드레싱 할수 있는 9월 말 윈도 드레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저는 예상을 했기 때문에 자, 9월 말, 10월 초에는 적어도 밑으로 심하게 흔들림이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고, 자, 이제 10월 12일이 만기일이었고, 만기일 이후에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자, 강하게 치고 가기보다는 조금 조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심한 조정은 나오지 않았고, 약하게, 신고가를 계속 형성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지부진하게 거의 횡보에 가까운 좀 올라가면 밀리고 좀 올라가면 밀리고 자 간단하게 여기 인근에 박스권을 지금 형성하고 있죠. 자 이렇게 박스권 단기 박스권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불안한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 불안하다는 것이 딴게 아니라 뭐 엄청난 하락이 온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자, 여기 고점 인근에서 좀 무턱대고 산다면 이렇게 조정받는 것이 아주 당연한 모습인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좀 마음고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섣부르게 고점에서는 좀 따라가지 마셔라. 이런 제가 말씀 많이 드렸었거든요. 자, 근 일주일째 좁은 박스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현재 장세입니다. 자, 외국의 상황들 괜찮아 보이고요. 자, 우리나라가 외국인이 강하게 만기일 쯤한그 주처럼 10월 둘째 주 상황처럼 강하게 이렇게 사 준다면 신고가 시도 나올 것이고요. 자, 지금처럼 좀 받아주는 정도 내지는 매도가 나오게 된다면 기관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고 그것을 반대로 개인이 고점 부위에서 많이 받아줬거든요. 그렇게 해준다면 좀 단기간 조정을 받지 않을까. 2450 라인까지. 자, 이렇게 조정을 받고 20일과 60일이 이렇게 우상향을 더 틀면서 각도를 높이면서 이렇게 올라올 거거든요. 그러면 2450 정도에서 조정받고 다시 반등 조짐이 나올 땐 매수에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지금은 좀 부담스럽다. 그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고편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주식 시황,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할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요. 저는 첫 번째 본 방송에서 그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바이바이.